얼마간 소란스러운 세상에 잠시 귀를 닫고 눈을 감아보았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들여다본 세상은 여전히 혼탁하고 어지러웠으며 소란하다. 전 세계에서 개인이 가장 불행한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2020년 기준 10만 명 당 24.1명으로 대략 하루에 34명가량 자살을 한다고 보면 된다. 몇 년째 OECD 자살률 1위 대한민국답게 하루에도 수십 명씩 여러 가지 이유로 각자의 사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다는 얘기다. 얼만큼 극한 상황에 몰리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 2주 전 사랑하는 사람의 자연사를 경험하고 20대 유방암으로 고통받으며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던 지인을 봐오던 나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최첨단 사회를 누리는 선진국 대한민국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민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 남에게, 사회에, 정치에, 하다못해 이웃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주고 관심을 받으며 서로 비판하고 때로는 그룹을 형성해 함께 집단 행동도 한다. 개인 혹은 가족 단위의 소수의 자유나 의견보다 이념을 함께하는 사회적 관계와 집단 지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서로를 끈끈하게 올가매고 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사실 자살 같은 건 혼자 하는데 말이다. 설령 왜곡된 집단 이성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더라도 인민재판처럼 집단이 항상 이기게 되는 불합리한 사회. 언제인가부터 자살이라는 단어조차 금지어가 되어 개인의 언어 표현마저도 통제하는 비이성적인 세상. 그리고 거기에 이념에 따라 가족 간에도 반목하는 비정상적인 국가. 한국 얘기를 접할 때마다 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이다. 정말 이렇게 이상한 국가와 사회 시스템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 싶다. 서양의 다른 선진국들에게서는 보지 못한 기괴한 일이다. 이렇게 개별 개인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상한 사회라 그런 것인가? 지난주 사회초년생 한 교사가 대낮 학교에서 자살했다고 한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어본다. 어떤 형식의 죽음이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제외한 무고한 어린 학생들이 존재하며 그들이 혹시 겪었을지 모르는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그 교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 자살했던 것에 나는 별로 동의하진 않는다. 물론 나의 의견은 주관적 나만의 생각이니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결론적으로 보면 전부 아까운 목숨이 세상에서 또 하나 사라졌고 어김없이 무식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은 또다시 3355 모여 무리를 이루어 엉뚱한 곳에 선택적인 분노를 배설 중인 것으로 보인다. 마치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가장 나쁜 것은 이 무지성 집단들은 사회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바치고 희생한 죽음에는 관심이 없다. 각자의 입속을 챙기며 시체로 장사가 필요한데 팔리지 않기 때문이라 추측되는데 다시 말해 잘 팔리는 죽음만 장사를 위해 관심을 갖고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이없지만 학교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한 젊은 여교사의 자살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는 사람들의 집단적 이상행동을 이끌어내기 충분했고 세상은 또다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소란하게 되었다. 자살하는 사회. 무엇이 문제였을까? 조직의 경직성, 동료들의 선택적 무관심, 무능함, 교사로서의 역량 부족, 나약함, 전교조의 무책임과 집단 이기주의, 학생 인권 조례 따위의 역기능, 82년생 김지영식 피해의식, 집단 무지성, 아니면 국가 시스템의 허점? 수도 없는 이유가 존재할 것이며 나는 어느 한 가지 이유에만 편들어 주고 싶지 않다. 단 한 가지 이유로 단시간에 발생한 일이 아니며 알게 모르게 이 모든 이유가 오래도록 합쳐진 결과일지 모르니 말이다.